사진 캡틴 아메리아. 아마도 여러분은 만화에 나오는 파란 눈의 금발의 남자를 볼 수도 있고 영화에서 그를 연기했던 배우인 크리스 에반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장 전형적인 미국 슈퍼히어로 중 한 명이 수염이 있고 갈색 피부에 터번을 쓴 시크 교도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비샤브 지싱이 지난 10년 동안 제기해온 질문입니다. 2013년 한 사진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촬영을 위해 캡틴 아메리카 의상을 입도록 만화가를 설득했습니다. 신은 처음에는 꺼렸습니다. 그의 마른 체격은 전형적으로 슈퍼히어로와 관련된 버프 이미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터번 때문에 충분히 험악한 외모와 논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관심을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양복을 입었을 때의 반응은 예상밖이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소방관들은 그에게 그들의 트럭에 태워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결혼식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평행 우주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라고 신이 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시크교도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유니폼을 입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슈퍼히어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시크교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싱은 그 이후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의 최근 노력은 라이언 웨스트라와 공동 감독한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아메리칸 시크입니다. 우피 골드버그가 직접 선정한 여러 단편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이 영화는 이번 달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출연되었습니다. 8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메리칸 시크는 싱이 어떻게 자신의 분신을 입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싱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인도의 뉴델리에서 자랐으며 그가 10살쯤 되었을 때 일련의 사건들이 그가 자신을 보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1984년 6월 당시 총리 인디라 간디는 독립적인 시크교도 국가를 요구하는 시크교도 무장세력에 대항하는 반란 작전으로 인도 군대에게 시크교도의 가장 신성한 성지인 황금사원을 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사망자 수를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크교도들과 인도 정부 사이에 긴장이 높아졌고 간디는 그해 10월 31일 시크교도 경호원 2명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분노한 폭도들은 뉴델리와 인도의 다른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시크교도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싱은 폭도들이 그의 집에 나타났지만 그의 가족은 결국 다치지 않고 탈출했고 이후 며칠 밤을 힌두교 이웃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학교와 지역의 부르드와라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업체들이 불에 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추정에 따르면 3일 동안 인도 전역에서 거의 3,000명의 시크교도들이 살해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수년이 흘렀고 폭력의 규모와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의 가해자와 선동자들은 거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싱이 영어에서 말했듯이 내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인디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1984년 11월과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구인지 또는 세상이 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제 감각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싱은 90년대에 대학에 다니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의 고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외부인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그를 지니와 레그헤드라고 부르거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싱은 눈에 띄는 것에 싫증이 나서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터번을 벗고 깎지 않은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았는데 이것은 그의 가족 중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시크교 신앙의 이러한 가시적인 지표들을 포기한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거리에서 그를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크교와 거리를 두면서 신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체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남아시아. 저는 제가 인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984년에 반시크 대학살이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시크가 아니라 시크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칭은 아메리칸 시크에서 30초 10컨스로 포착된 것처럼 많은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했습니다. 그는 불교 철학을 받아들였고 도교의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그 영적인 탐구의 기간은 결국 그를 시크교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다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해안으로 이사했고 2001년 8월에 그는 다시 터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터번은 다시 한번 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9월 11일 두 대의 비행기가 트윈타워에 착륙했을 때 신은 뉴욕 바로 북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즉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닮은 사람들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신은 다음 몇 주 동안 집에서 일했습니다. 한편 시크교도와 무슬림으로 인식되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신이 9.11 이전에 외국인으로 보였다면 그는 공격 후에 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그를 내동댕이 쳤고 그들의 모욕은 새로운 구메기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신은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공항을 통과하고 거리로 나가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불리고 최악의 이름인 오사마 빈라덴, 탈레반이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싱은 지역 사회를 향한 증오와 차별을 처리하기 위해 신문 오페이드와 편집 만화로 눈을 돌렸고 특히 마크 피오레의 당신의 이웃에서 테러리스트를 찾아라라는 제목의 만화가 그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표적이 되고 있는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시크교도, 히스패닉계 등 흑인들의 공경을 포착했습니다. 라고 신이 말했습니다. 그는 동료 미국인들에게 증오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면서 논쟁을 뒤집었습니다. 곧 신은 시크교도 캐릭터들의 만화를 그렸습니다. 2011년 여름, 싱은 캡틴 아메리카 아이디어를 촉발시킨 퍼스트 어벤져 후 저는 캡틴 아메리카가 터번과 턱수염을 갖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싱은 커다란 현수막에 캡틴 아메리카 정장을 입은 근육질의 시크한 남자를 그리고 그의 뉴욕 코믹콘에 가져갔습니다. 그가 받은 리셉션에서 그는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백인 소년이 시크 캡틴 아메리카에 너무 매료되어 싱이 그에게 유일한 복사본 중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는 10살의 백인 아이가 터번과 수염을 기른 캡틴 아메리카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싱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연결될 수 있다면 아마도 다른 아이들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캡틴 아메리카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에 대한 대응으로 조 사이먼과 제커비에 의해 구상되었고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참조자들의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싱의 시크교도 캡틴 아메리카는 전형적인 애국주의 사상을 전복시켰습니다. 나치 요원 레드스컬과 다른 추축국 멤버들과 싸우는 대신 시크교도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증오 범죄와 편협함과 싸울 것입니다.
나중에 치미 2013년 사진 촬영을 위해 캡틴 아메리카 유니폼을 입은 후 치맨 심야쇼에 출연하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명한 또 다른 사람은 시크교도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화 제작자 웨스트로였습니다. 그들은 2014년에 개봉된 짧은 다큐멘터리인 빨강킹 그리고 수염에 협력했고 2018년에 아메리칸 시크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웨스트런은 줌 인터뷰에서 소설과 뉴스 모두에서 시크교도의 긍정적인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비샤부지트를 볼 때 그들이 흥분하는 이유와 그것이 왜 특별한 것인지는 그들이 이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터번을 쓰고 수염을 기른 캡틴 아메리카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신과 웨스트라는 미국의 편견과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순진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런은 2013년 사진 촬영 당일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치는 캡틴 아메리카 정장을 입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스타벅스에 들어갔고 그가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오사마라고 소리쳤습니다. 웨스트런은 그의 몸에 있는 옷을 갈아입는 단순한 행동이 거리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심각한 변화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미친 짓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임무는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 정장을 입은 시크교도를 볼 수 있고 슈퍼히어로 의상을 입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시크교도를 찾을 수 있을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의 시크교 만화와 웨스트라와의 영화에서 신은 미국에 사는 시크교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크교도 캐릭터가 있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신에게 그 구려를 매우 중요합니다.